이름 까먹으셨죠 그거? 무슨 거요? 트리 아니요 쉬 제메 발현 여기는 제스뮤직입니다. 다른 설명 따위 없어요. 아이디어는 스윙스 형이 냈고 노창 형이 만들었을걸요? 각자 다 방 사진 네 기리보이 방이 있고요. 노창 방, 스윙스 형 방, 바스코 형 방 이렇게 있는데 저는 블랙나티 형이랑 방을 같이 쓰거든요. 저희 방은 모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고 더러워요. 절대 저는 감추지 않았습니다. 왜요?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늦게 일어나서 얼마 전에 잡지도 나왔어요. 사진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인터뷰 같은 거 계속 더 하고 싶어요. 막 인터뷰가 왜 재밌었어요? 주인공이라 쇼미더머니에서는 편집을 많이 되잖아요. 시간이 좁으니까 나올 사람이 많은데 바비도 나와야 되고 바비도 나와야 되고 바비도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주인공이잖아요. 그래서 좋아요. 이 TV는 어떠세요? 이것도 진짜 제가 주인공이잖아요. 시즌의 바전 TV 줄여서 말해보실까요? 하나 둘 셋 보자. 감사합니다. 제일 좋은 방. 정리가 공개되는 되는 방이에요. 절대 아무도 안 들리는 방. 여기 오면요, 재즈뮤직 들어오셔야 되거든요. 와 들려주실 수 있어요. 그만하시죠. 하려고 하는데. 바나나 편 나가고 손님들 많아 지셨다는 거. 네. 찾아갔는데. 아이고 왜 계속 근데 좀 많이 보시더라고 라고 말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날 머리가 좀 너무 최악이어서 보기 싫어졌어요. 이거 사신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라고. 네 밤에 바스코 형이랑 같이 사고 어제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전거를 불에 탄 거예요? 어저께는 아마 북서풍이 불었는데 겨울이니까요.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. 앨범 만들고 있어요. 네, 제 거 나오는데요. 저의 목표는 올해 안에 나오기.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전에 했던 것들은 랩을 잘하는 걸 보여주자는 거였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제가 랩을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모르니까 그런 걸 좀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. 며칠 전에 힙합페어 갔어요. 앨범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들이 있는지 다양한 걸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번에 보면은 클럽에서 막 노는 이야기도 있고요. 시즌2 이야기가 되는 게 대박이네요. 네, 앞으로는 계속 그러고 싶어요. 저라는 사람이 더 유명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갔다 올게. 지금 저는 평양냉면 먹으러, 저는 천재노창 먹으러 왔어요. 시 형이 그때 노창이랑 평양냉면으로 음유했잖아요. 노창이 형, 평양냉면이 뭔지 아시죠? 평양냉면은 여러 번 먹어야지 맛을 알아요.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기회를 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 면에다가 물을 같이 먹는 맛이에요. 천재노창이 확실해요. 진짜 여러 번 먹어봐야겠다. 이게 만약에 평양에서 와서 평양냉면이라면은 저는 손이를 반대합니다.